더불어민주당 해남안보 진도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검찰 수사,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정, 국정의 핵심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응급실 빽빽이로 국민이 죽어갑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의사입니까? 정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물론 과거에도 응급실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 모양 이 꼴이 아닌데 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걱정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글쎄, 누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런데, 얘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의 걱정과 충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제가 잘 압니다. 총리 우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입니까? 민주공화국의 권력서의 1위라는 게 있을까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하면서 권력서의 1위가 김건희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총리는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완전한 가짜뉴스고 선동입니다. 국정 도도처처에서 김건희 여사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쓰면은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권익위도, 방통위도, 감사원도 자가만 집니까? 왜 자가만 집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 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 잠깐. 누구보다도 의원님을 옆에서 잘 모시고 같이 일했던 들어가세요. 법무장관 나오세요. 전직으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총리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지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안 받아요.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인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까 생활비 줬어요. 사위가 취직하니까 월급 받으니까 생활비 안 줬는데 이거 뇌물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디올백 300만 원짜리도 최재형 목사가 안 사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주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과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총리 오래 하십니다. 아니 제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을. 한덕수 경제수석. 비서실장님 하셨잖아요. 제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제가 추천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해봤고 왜 지금은 말씀 못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가짜뉴스와 선동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도 말을 못하니까 우리 국민만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께서는 자분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경제 좋다. 민생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 좋아요? 민생은 어렵습니다. 10만 4천 원 카드 썼다고 기소했다고 하면은 300만 원 디올백 받았으면은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아니 왜 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라 말라 하시죠? 의장님 그게 맞습니까? 총리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요즘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온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하고 뭘 하겠습니까? 모두 내 잘못이다. 나부터 잘하겠다. 했는데 여당 당선자들 모여놓고 예상권, 거부권이 있으니까 싸우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우라. 어떤 대통령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야당과 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싸우라고 할 때 제가 싸우든가요? 저 안 싸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했어요. 맞습니다. 국정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찌니까. 그 순한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내각과 국회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옛날에 한덕수로 돌아가세요. 의원님 저 안 변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 의원님 존경하고요. 의원님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외환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변합니까? 왜 변해야 됩니까? 좋은 한덕수였는데 지금은 나쁜 한덕수예요? 그거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개원식 날 대통령이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러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취임해가지고 10일날 취임해가지고 5월 11일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건의하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잠깐 쉬세요 또. 행안부 장관 오셨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청동으로 초청이나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저는 국정원장실에서 한 번쯤 부를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외부 인사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거기에 가봤다는 기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렇게 쫄랑쫄랑 덤비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을 총리가 배우고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네, 잘하겠습니다.